좀 쪼니워커 계열처럼 약간의 그런 느낌 중에 제일 막내 느낌이 좀 나면서 디아지오에서도 제대로 팔 거면 싸게 내놓는 게 괜찮으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브라질입니다. 그게 무슨 뜻이에요? 반. 아. 그 전에 한 것도 있는데 뭐가 먼저 나갈지 모르겠네. 이게 먼저 나갈 것 같아. 계속 밀 거야. 반. 아트 브라질. 자, 그러면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장소에 와가지고. 시간 뭔 날이야. 우리는 어디서나 미스키 반스키 아닙니까? 아이고. 대한민국 최초 스트리트 야생 미스키 유튜버. 야생. 고정관념을 깨는 정말 이제 봄에 맞는 장소에 와가지고 뭐 미스키를 안 먹을 수가 없다. 벚꽃이 다 이제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찍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급하게 나왔고,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급하게 산 술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리뷰할 생각 없었어. 근데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지금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반스키 는 JMB Rare. 사실 이 위스키는 참 우리 익숙해. 너 익숙해. 나는 안 익숙해. 아, 너 예전에 술 안 먹어서 그런가? 2000년대 뭐 그 예전 90년대 이때 때는 JMB가 이게 굉장히 있던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. JMB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소개. JMB는 진짜 역사가 깊어. 1749년에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넘어온 한 청년이 세운 주류 상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야.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자코모 주스 따니. 여기 저스테린이라고 했는데 너 주스 때리니? 주스 한잔 때리니? 아니 우리가 넌 촬영 이제 해봤으면 뭘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. 질주하게 좀 힘들어. 그래서 동업자를 또 찾았지. 동업자가 무슨 존슨이라는 사람이야. 그래서 둘이 합작으로 만든 회사가 원래 이름은 JNJ였어. JNJ로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랬으면 시선이 올라가고 앉으니까 아, 너한테 얘기하네. 아, 맞는데 그러니까 좀 이쪽 보는 척을 하면 되잖아. 아, 나 지금 팬티가 너무 내려가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지를 끌어올리는 것까지 날 쳐다보고 있어. 어떻게 이게 막 다 매각되고 뭐 판매되고 하는 와중에서 그 존슨의 그 증손자가 어디에 팔아버렸어. 브룩스라는 사람한테 팔았어. 그래서 제이 주스탄이랑 브룩스에서 JMB 이름이 여기까지. 그러니까 얘도 그 왕실 워런트를 받았어. 여기 있지. 너네 술 납품해라. 1760년대 그 조지 3세부터 해가지고 몇 명의 왕이 이제 얘한테 너네 술 주류 이렇게 위스키 납품해 해가 왕실 워런트를 부여했나 봐. 이게 지금 특이한 게 너가 그랬지. 왜 2000년대 초반에 있다가 없어졌니? 디아지오가 원래 수석무역이라고 해서 그 걔네들이 이제 판권을 가지고 얘네를 엄청 공격적으로 한 거야. 그때 막 엄청 깔린 거야 JMB가. 그래서 JMB 안 마셔보면 뭐 술 안 마셨다 할 정도로 누구나 하는 위스키였는데 지금 왜 모르냐. 디어지오한테 판권이 넘어오면서 2000년 1900 후반대인가 뒤로 판권이 넘어오면서 디어지오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. 더 유명한 쪼니어커가 있는데 얘를 굳이 밀어야 돼? 좀 빠져. 쪼니어커를 밀기 시작한 거지. 그러면서 차츰 없어져 버린 거지. 근데 우리 앞에 또 다시 트레이드에서 또 나타났네. 왜일까? 백옷떨이? 뭔가 이유가 있겠지. 뭔가 쪼니어커로 그러니까 지금 위스키 시장이 완전 폭발하니까 아 너도 이제 들어가. 어쨌든 좀 더 싼 라인도 있으면 좋고. 그치. 뭐 저렴한 라인 있으면 좋고 하니까. 웃긴 게 얘가 불과 2-3년 전만 해도 2만원대 후반이었어. 근데 지금 트레이드에 18,000원에 풀렸잖아. 그치.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게 풀린 거야. 맞아 위스키 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떨어져서 푸는다. 그 이유는 뭔가 냄새가 난다. 진짜 우리가 JMB를 하게 될 줄 몰랐지만 그때 트레이더스에 오픈런 해가지고 갔다가 사실 디아지오 믿기지가 낚인 거야. 낚였지. 걔네들 오픈런 때 이거 푼 거 아니야 어쨌든. 맞아, 근데 우리가 호그와트 된 거지 사실. 낚시를 완전 낚인 거지. 그럼 뭐 우리가 안 해본 위스키니까 여기 우리 구독자님 우리에게 정보를 주신 또 구독자님께서 이거를 꼭 해달라고 하시고 오늘은 이거를 다음 편에서는 이거와 15년을 우리가 샀어요. 15년을 비교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. 그럼 가야지. 이게 JMB 자체가 판매량이 굉장히 높잖아.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더라. 옛날에는 세계 2위까지 전 세계 뭐 싱글 다 포함해가지고 스카치 위스키 유럽 판매량 1위 전 세계에서 2위 정도. 거의 쪼니어커가 1위였겠지만 2위 정도 했던 건데 지금은 한 5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 같다. 5위 정도 하는 거 같고. 그리고 또 뭐 사실 이게 12년 있었잖아. 그 JMB 제시라고 해가지고 12년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단종됐잖아. 뭐 다행이다. 뭐 12년까지 또 갈 필요 없으니까. 2000년대 먹었던 거는 그 12년 제품들. 자 그러면 바로 뛰다. 바로 뭐.
색깔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연하고요. 거의 뭐 피트 위스키 정도보다 연한 느낌의 아주 연하디 연한. 이거는 거의 뭐 내추럴 컬러 아니야? 색소를 타려면 좀 타주지. 색소를 전혀 안 탄 느낌이고 레그는 뭐 그냥 거의 없이 그냥 뭐 보기도 전에 이미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. 이 전형적인 블렌디드야. 난 저거 생각한다. 커트샷. 약간 커트샷 느낌도 있고 블렌디드 치고 약간 바닐라 부드러운 계열이 조금 있고 약간 이제 아세톤 화사함이 막 이런 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약간 화사한 맛도 있어. 입맛은 그냥 약간 곡물 맛이 그냥 주를 이루는데 처음 맛에 약간 좀 특이한 게 좀 있는데 그냥 단순 블렌디드네? 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거랑 조금 다르게 좀 커티샷 같은 발달함이 있으면서 약간의 스모키가 있거든? 있지? 이거 나 지금 잘못 느낀 거 아니지? 좀 쪼니워커 계열처럼 약간의 그런 느낌 중에 제일 막내 느낌이 좀 나면서 약간 좀 난 어떤 느낌이야? 텁텁해? 뒷맛이 곡물 맛이 딱 올라오면서 약간 텁텁함을 좀 느껴지더라고.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. 약간 그냥 스모키함, 피트함이 있고 근데 첫 맛이 이게 첫 맛이 좀 특이한데 커티작이 아니라 라벨 파이브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든다. 약간의 피트감이 좀 있거든. 근데 그렇다고 블랙앤화이트 정도로 조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만원대 위스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?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. 그런데 2만원대 넘어가면 안 살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의 2만원대 넘어가면 안 살 것 같아. 만원대 유지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하이볼륨으로도 엄청 뭐 이상한 위스키 마셨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총평! 총평! J&B 레어. 아니, 먹어보니까 조니어커 레드보다 훨씬 나아. 그래서 나의 총평 조니어커 레드 대체다.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? 조니어커 J&B 레어 조니어커 레어. 오케이, 조니어커 레어로 갈까? 지금 다 들어가. 간단하죠. 총평은 만 원대 저가요 블렌디드 위스키 탑5 안에 들 수 있는 위스키다. 이게 근데 또 한정이 있어. 얘가 2만원대로 올라가면 2만원대에 비비기엔 또 모자랄 것 같아. 그러니까. 근데 만원대 애들하고 비비기에는 나름 강자이지 맞아, 않나 맞아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레드는 약간 휘발유 먹는 느낌이 같아.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난 것 같아요. 일단 조니어커 레드가 아니라 조니어커 레어가 맞는 거죠. 왜냐면 약간의 스모키가 또 조니어커에 있잖아. 스모키 기조들이 2000년대를 주름잡던 뒤로 밀려났던 뒷골목 깡패가 다시 이제 평정으로 온 느낌. 그리고 한달 뒤에 다시 평정을 왔다가 안 팔리네. 재구매사 있습니까? 만원대에 있습니다. 저도 만원대면 있는데 그거보다 비싸지면 안 살 것 같아요. 우리는 할인받아서 만원대에 산 거기 때문에 다른 마트에서는 무조건 2만원대에 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2만원대면 사지 마세요 그냥. 디아조에서도 제대로 팔 거면 싸게 내놓는 게 괜찮으실 거예요. 지금까지 하트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Yeah.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가리고 이렇게 봤다? 약간 되게 색깔도 그렇고 나 왜 이렇게 소주병 같냐? 우리나라 소주가 해외 진출용으로 이걸 카피를 했대. 아 진심? 진짜로? JMB를? 그래서 막 뭐 그 막 소송도 걸리고 막 그랬을 때. 병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?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되게 유명한 거지. 난 근데 진짜 모르고 얘기한 거야. 그러니까 이 약간 커티샷 비슷하기도 하잖아. 그치 그치. 느낌이 얘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엄청 이제 급속도로 이제 유행한 거지. 야 좀 에어레이션 된 우리 뭐 기존은 비슷해. 뭐 40도의 한계를 뭐 더 뭐 치고 올라간 건 없고. 그냥 블랙불에 약간 좀 어린이 버전? 그런 계열의 블렌디드에 그나마 40도 치고는 뭐 굉장히 뭐 독특하게 뭔가가 우리를 막 거슬리게 하는 것도 맞고 레드는 좀 너무 별론 것 같아요. 차라리 발렌타인 파이니스트가 더 낫지. 인위적인 흑설탕이긴 하지만 그것도 말하니까 그게 괜찮네. 그러면은 15년에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네. 기대해볼 만해. 그럼 15년은 바로 다음 부자네.